주인공 최고봉 분발을 모십니다. 급파수와 함사. 다시 한번 박수와 함사. 이쪽은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건지 이상한 친하다고 내가 노래를 못한 건지 뭐 헷갈려 뒤집었네. 뭐 들을 만해요? 네. 아이고 뭘 뭐 한 것도 없는데 정말로 충전 많아 성운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야 사람이 좀 높여 보이네. 정말로. 아무튼 이자로 주시는 분 정말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혹시나 앞에 있는 사람들 쥐가 막 이렇게 뭉치고는 막 누르는 거 막 나오고 하는데 나 이거 최고봉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뒤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난 단지
정말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더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박수하고 함성이 없을 때는요 정말 사람이 비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팬이 제일 없는 놈이 최고봉이 옷이다. 왜냐하면 팬은 저는 외국에 다 있어요. 진짜요.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캐나다 이쪽으로 다 뭉쳐 있어요. 거기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저의 이 축구복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 기억, 지금 한 노래가 누구 노래입니까? 이 지금 이게 낙엽이 가는 게 누구 노래예요? 나훈아 형님 거예요. 그 형님이 너무 부러워서 나 이 노래하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혼자 고심하면서. 그래서 기왕이면 나훈아 형님 노래 하나 더 합시다. 네, 허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허야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오. 몰라요? 다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오신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아까 저 이박사 형님 오셨지만은 일본에서 팬이 잔뜩 온다고 하고 아까 모정의 누님은 세상에 뭐 허불나게 그냥 이쪽에 막 버글버글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허야 이거는 진짜요 뭔가가 생각나게 하고 가슴을 뭔가 확 울렁울렁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요거 끝나고 예 시간이 없어요. 저도 엄청 바쁜 놈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다시 또 저 지금 외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진짜 그래서 바로 쌍장구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대답이 없겠지. 오케이? 저 뒤에 그, 아니 앞에 아니 눈이 미안해. 저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뭐 박수를 치라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우리 충청도보다 더해. 제가 참고로 충청 노리나 충청 놈인데 나보다 더하는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느리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어디가 누님? 물보리로 가는 게요? 그래요? 하필이면 뭐 나눠볼 때 그걸로 물보리로 가시오. 아 그쪽으로 가는 거요? 아 다 좋은데 잘 찾네. 알았죠? 자 지금부터 그럼 허야 갑니다. 다시 박수하고 함성 보내주세요. 음악이 시작되면 바로 디스코 5번으로 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여했네. 예. 아, 분. 나 박수를 치지 말랑께라. 소리 좀 질러줘, 소리 좀. 여기 아직 교육을 안 시켰구먼, 단장님이. 예, 사실은 박수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소리를 질러줘요. 그리고 소리를 그냥 질러라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질러라는 거예요. 건강. 건강이 뭐예요? 우리나라 진짜 제일 지금 뭐냐, 웰빙 시대 아니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이요. 예? 그래서, 예, 진짜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귀를 받으려고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최고봉 귀를, 예, 귀를 받으려면은 소리 한번 질러주시오. 뭔 얘기인지 알았죠? 알았다! 알았시오, 몰라시오! 알았어! 아니, 참말로. 또 참, 소리 지르는 것보다 이게 좀 낫네. 아, 나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대요. 아, 정말로. 아유, 그래. 아니, 진짜요? 아니, 근데도 아직도 무슨 저기 한 30대, 40대도밖에 안 보이구네. 아, 정말 엘레강스하고, 예, 진짜 뷰티풀 하십니다. 아, 그리고 또 쌍꺼풀도 하십니다. 에, 안 했어? 아, 자연산, 응애, 정말로. 정말 끝내줘버리네. 박수 한번 쳐주시오. 예, 정말로 이렇게. 저에게 혹시나 만원짜리 주시는 분, 예, 아무튼 천원짜리도 되잖요. 예, 저는 어차피, 저기, 뭐야, 팬이 없다 보니까, 예, 정말 저 굶어 죽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만원을 주신 분은 방배의 복이 있길 바라고, 예, 정말 그 복을 제가 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의거를 안 났네. 아, 노래 하나 더 해야 쓰겠다. 이거 큰일 났네. 예, 노래하다 정신 찌려보니까 요거를 못 났네, 그래. 예. 그러면 노래 하나, 혹시나,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번 신청해. 혹시 나훈아 형님 거 중에서 신곡도 있어요. 아니면 남자 인생도 있고 아니면 또, 예, 뭐, 혹시나 나훈아 거 지금 계속 했으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 아는 거 중에서 하나 제가 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중에서 하나 알면 해드릴게요. 어떤 노래? 제일 먼저. 예? 남자 인생. 남자 인생. 신곡이죠. 남자 인생. 그게 바로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남자의 고된 인생을 바로 이 남자의 인생길에 맞춰서 한번 갑니다. 그래요. 신곡 요거 냈을 때 바로 나훈아 형님이 뭘 냈냐면은 티켓 작업을 했어요. 그죠? 근데 7분 만에 동이 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 신기록을 세웠어요. 7분 만에 모든 예매가 다 끝나버렸죠. 인터넷 예매를 세갖고. 네, 그게 바로 남자의 인생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나훈아 형님하고는 요즘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그냥 그 형님이 못 봤는데 한번 보려고. 그리고 제가 가끔은 이렇게 나훈아 형님 노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조항조 노래도 맞고 다 맞는데 그중에서 남자의 인생 한번 부르면서 요거 제가 설치하면서 불러드릴게요. 그래도 박수하고 함성 크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고 함성! 에이, 조금씩 이제 요거 안 먹으려고 소리 치긴 치네. 이쪽 박수 함성! 여기는 뭐라고 안 해도 쳐요. 예, 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직 습관이 안 됐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남자의 인생. 정말 작곡을 너무 잘하셨어. 가만있어 봐. 창문과 또 하나 봐도 열려 있네. 여기는 우리는 보조가 잘 없어요. 없어가지고 혼자.
졸면서 집에 간다. 이게 바로 남자의 인생, 남편의 인생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도, 예, 저도요 원래는 모창 가수였어요. 모창 가수 진짜 별의별 모창을 다 해봤어요. 솔직히 원래는 전공이 발라드 팝송 전문이요. 사람을 못 믿는 줄 알았고, 예? 아니 나도 원래 통기타 가수, 원래는 통기타로 시작한 놈이요. 진짜로. 그래서 대전에서 허벌나게, 예, 진짜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저 진짜요 대전에서 잘 나갔단 놈이요. 저도 한 업소를 한 8군데 이상 뛰어갔다는데,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 80년대인데 그때 당시 그 같이 뛰어다녔던 후배가 바로 최고 유명한 누나에서 신승훈이 오시다. 정말 노래 잘했어요. 그 친구는 대전에서 1인자로 나섰고 대학교 다닐 때는 아주 아무도 못 따라갔는데 저는 그 밑에 인자 바로 2등 했었어요. 좀 사람은 못 믿네. 그냥 하는 소리요. 각설이들이 하는 소리는 아무튼 이쪽 귀에서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도 노래 들을 만 없디까? 예. 허요? 예. 사람을 못 믿네. 환장하겠네. 믿어? 믿어? 예? 믿어? 믿습니까? 믿어. 할렐루야. 아, 여러분 아무튼 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아니고, 예, 진짜로, 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로 남들은 열심히 사려니까, 예, 어디까지 돈만 벌고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장사 됐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걸 얻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시도 하고 옛날에 한 15년 전 이런 때는요 정말 서름 많이 받았어요. 왜? 각설이들이 이런 옷만 입고 있으면 사람이 무시를 얼마나 했는지 아무도 취급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술 조금 드신 분들이 뭐냐면 뒤에 와갖고 발로 막 차불어. 응? 이 새끼야. 욕부터 시작. 기본이. 이 새끼야. 잘해봐, 이 새끼야. 잘해봐, 이 새끼야. 에헤, 이 새끼야. 오자마자 막 마이크 뺏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들 보고 선생님이랴. 그리고, 그냥 함부로 무슨 엿장사라고 또 잘 안 합디다. 지금도 절반은, 예, 엿장사! 엿장사. 하지만 지금은요, 진짜로, 품바님이라고 합디다. 박수 한번 주시오. 예, 진짜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생활도 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가서 저한테는, 예, 정말 욕해도 괜찮아요. 한 번만 욕 좀 해주십시다. 예? 예, 잘해라 이 새끼. 한 번만 좀 해주시오. 나, 왜냐면 지금은 못 들어봐 그걸 지랄하고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요. 그래야지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하라고. 잘해라 이 새끼야. 시작. 잘해라 이 새끼야. 잘하네. 뭐 이쪽은 왜 안 하는 게 다, 잘해라 이 새끼야. 시작. 잘해라 이 새끼야.
받았다 이 새끼야. 이렇게 받아치고 그러는 게 옛날에 한데 진짜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을 때 반말도 했어요. 그랬어 안 했어요. 욕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기본이 아무리 노인들이 많아도 거의 다 할머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해줬어. 지금은 이해 절대 안 합니다. 조금만 반말하거나 하면 바로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우리 진짜 어르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런 판에는 우리가 아유 반말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냥 아주 싸가지 없는 욕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거짓한 말 해서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좀 반말을 하고 싸가지 없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반말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 앞에서 아버지가 예 그럼 제일 어른이 예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야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했던 시절이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한 10년 전이요.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자, 예, 바로 요 상장구 한번 뭐 요거부터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장구는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예, 아이고, 예, 왜 여자들의 마음이냐면 이게 예, 장구는 예, 입이 양쪽 사이드로 몇 개요? 몇 개요? 대같이 뭐요? 지나가고 뒤에는 무슨 뭐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게 무한게 눈만 끔뻑끔뻑하니 뭐 송아지 거시그마냐 그래서 예? 응? 빨리빨리 얘기하지 마시오. 예. 7시까지 해야 되니까 길을 하는 게 예? 예. 갈 사람은 빨리빨리 가. 가도 괜찮아요. 예, 왜냐면 예, 자기 시간이 있어요. 요거 하나 하고 이게 쉬운 거 같아도 어려워요. 예, 생방송이고 요거 실수 한번 해도 난 끝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요거 여자의 마음 장구 쌍장구입니다. 건강하시라고 치는 거예요. 각설이 어떤 악기를 칠 때는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고 잘 되라고 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학사 함성 크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은 외국 음악이요. 외국 음악 팝송입니다. 팝송에 맞춰서 우리나라 퓨전입니다. 우리나라 악기와 더불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박수하고 함성 좀 크게 좀 쳐주세요. 박수하고 함성 갑시다. 왼쪽에다 넣었어요. 5번. 예. 저기 피치 11. 저, 왜냐면 예. 저기 이제 왜냐면 거의 다 우리 저 단장님이 잘 조정을 안 해봤어 한 번도. 맨날 아름이 보았다고 하면서 제가 살짝 보고 올게요. 이게 왼쪽. 아 무딜거버러. 그게 맞아 무딜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피치 11로 잘 해주시오. 예. 다시 한번 잘 보라고 우리 단장님께 박수하고 함성 보내주세요. 박수! 함성! 올려주고!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5번. 자,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 5번 어떤 음악이냐면 Bad Taste of Loving You라고 영화 친구의 주제곡입니다. 장동건이 유호성이 나온 거 알죠? 예, 그 음악의 주제곡인데 보면 아! 그냥 시큼한 모자 쓰고 책가방 들고서 막 아! 뛰어다니면서 예, 장동건이가 죽죠. 1탄에서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 유명한 말. 자 갑니다. 렛츠 갑시다. 박수 올려주고 올려 박수 박수 Thank you.
가슴에